쌤의 영상 수업 엘리먼트 3D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완성 영상은 슉 하고 나타나서 모션이 마무리가 되는, 자,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뉴 컴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저는 1280720 배경 색상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블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듀레이션 전체 한 150프레임 정도로 해볼게요.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 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했고요. 뉴 컴프가 구성된 상태에서 엘리먼트 3D 플러그인은 반드시 솔리드 레이어에서 합니다. 컨트롤 Y. 자, 여기다가 엘리먼트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먼트 3D 명령을 줬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검색을 줬고요. 자, 씬 셋업 들어가겠습니다. 즉, 씬을 셋업하기 위한 모델링 오브젝트와 재질을 만들어 주는 곳이죠. 자, 여기서 기본적인 스타터 팩을 가게 되면 다양한 시계라든가 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워치,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엘리먼트 3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델링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열어보게 되면요, 워치의 바디와 워치의 글라스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각자의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분리시켜줘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룹 오브젝트를 펼쳐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룹별로 보겠다라는 형태고요. 자, 여기서 뭐 특별히 만질 거 없습니다. 배경만 좀 한번 만져볼게요. 인바이런먼트. 저는 백라이트 인바이런먼트에 갔을 때 좀 배경을 푸른빛의 배경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푸른빛. 요런 풀, 너무 보랏빛인가? 요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하고 언제든지 배경을 좀 바꿔줄 수 있죠. 인바이런먼트 배경을 봤더니 요렇게 비춰지는 요런 배경이었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쇼 AO 얘를 체크해 주게 되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즉 자, 얘를 끈 경우와 킨 경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까? 그림자가 깊이 있는 부분을 더 음영을 표현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배치됐어요. 카메라부터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컨트롤 Alt Shift C. 카메라는 2노드 카메라를 쓸 거고 35mm 카메라를 사용해 볼게요. 자, 카메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카메라 툴로 얘를,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자, 이렇게 조금 비춰보면서 확대도 좀 해볼까요? 이런 형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요거를 카메라의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30프레임 정도의 현재 카메라의 포지션과 Shift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둘 다 키프레임을 잡아주고요. 한 60프레임 정도 갔을 땐 카메라를 빙그르 돌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안에 주인공을 이렇게 좀 앞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카메라만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와지는 모습이죠. 좀 더 이지 값을 강하게 주고 싶으면 이지를 100 정도로 주면 급작스럽게 카메라가 움직여지죠. 그래서 샥 하고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봤고요. 아, 패러럴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패러럴 라이트 컨트롤 Alt Shift L. 자, 빛은요, 패러럴은 수직으로 쫙 비춰지는 빛을 말합니다. 흰색 인텐시티 한 85%, 그림자 효과 체크해서 오케이 했어요. 자, 이쪽에서 비춰지네요. P 포지션 Shift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자, 일단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타겟 지점이 여기가 비춰지고 있으니까 X값, Y값 이렇게 움직여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네요. 포지션이 중요하죠. 포지션이 이렇게 위에서, 그리고 Y값, 그리고 Z값, 또한 X값을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위치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타겟 지점도 살짝 움직이고, 자, 여기 지금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요런데 메탈 부분에 나와지는 음영의 느낌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넣어볼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환경빛을 말합니다. 앰비언트 빛의 세기는 한 35%. 오케이. 조금 더 밝아졌네요. 조금 더 밝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 오케이. 자, 이제 엘레먼트 3D에서 조금 더 렌더 세팅 좀 해보겠습니다. 렌더 세팅,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네이블 체크해주고 앰비언트의 값을 조금 올려서 음영의 깊이를 좀 만들어줬고요. 피지컬 인발라먼트, 환경이죠. 자, 이때 노출의 값과 라이팅의 인플루언스 값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밝고 어둠을 좀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이때요, 쇼 인 비지 하게 되면 배경이 요 뒤에 보입니다. 배경은 뭐 안 하고 싶으면 꺼도 좋고 나는 배경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써도 좋겠어요. 이번엔 배경을 좀 넣고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 인발라먼트로 이렇게 빛의 위치를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절된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연동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이 시계 모양은 그룹 1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룹 1 오브젝트는 크게는 한 덩어리지만 아까 왜 우리가 그룹을 풀어서 보기를 봤을 때 객체들이 흐트러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파티클 룩을 펼쳤을 때 멀티 오브젝트를 이네이블 여러 개를 분리시켜서 하겠다라는 게 반드시 체크되어야지만 이 부품 하나하나 조각들이 분리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멀티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연동시켜 볼게요. 한 30프레임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애니메이션은요, 일단은 디스플레이스. 디스플레이스는 배치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Y값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 이게 위아래로 배치된 모습이네요. Y 디스플레이션의 현재 수소버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스캐터, 흩뿌리는 값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스캐터 X, Y, Z 중에서 Y에다가 제가 수소버치를 줬습니다. 자, 노이즈 에볼루션과 노이즈 어마운트도 수소버치를 줬어요. 자, 시작 위치에 갔습니다. 자, 시작 위치에 가서는 얘네들을 흐트러뜨릴 거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Y 디스플레이스 값을 적당히. 자, 얘가 이렇게 흐트러지죠. 자, 그리고 Y 스캐터. 스캐터도 조금 한번 흐트러 보겠습니다. 아, 부품들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노이즈의 값도 한번 값을 주게 되면 물론 노이즈는 어마운트가 있는 상태에서 자 부품들이 확 흐트러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각도를 너무 요거는 이제 예쁜 값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많이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얘를 더 많이 해서 현재 화면에선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번 모션을 줘볼게요. 그랬더니 흐트러져 있던 노이즈에서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자자자자자자자자 해서 부품들이 조립이 되네요. 너무 많이 흐트러졌나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쁜 값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는 어마운트는 1을 줬지만 각도는 조금만 흐트려 볼게요. 그랬더니 샥 좋네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지 값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현재 솔리드 레이어 U 눌러서 키프레임 생성되는 것을 끝부분을 좀 천천히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지 인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션이 빠르지만 뒤에는 천천히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빠르지만 뒤에는 천천히. 자, 키프레임의 카메라를 한 템포 뒤로 해볼까요? 자, 다시 봐볼게요. 모션이 만들어지고 카메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환경의 빛이 한번 훅 지나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레먼트 3D에서 두 번째 빛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라이팅 펼치고요. 펼쳐서 얘가 약간 블루가 있으니까 드라마틱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스팟 블루 아니면 아쿠아 맘에 드는 빛을 뭐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스타일라이즈 조금 약하네요. 언더워러 아니면 클린 블루. 자, 빛의 방금 이렇게 두 번째 빛으로 사용했던 에드 라이팅을 가져와서 로테이션을 한번 움직여 줍니다. 아쿠아.
레드. 레드를 놓고서 싹 움직였더니 빛이 한번 로테이션이 되긴 하는데 저는 좀 강하게 빛이 좀 들어와졌으면 좋겠거든요. 요거 좋네요. 스팟 블루를 놓고 나서 대신 어마운트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빙그르 싹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X, Y, Z 로테이션을 다 만들고 전체 150프레임에 갔을 때 자, X 값과 Y 값 그리고 Z 값을 같이 움직여서 싹 하고 빛이 회전되도록 해줄게요. 요거는 예쁜 값은 자꾸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찾아줘야 돼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빛이 쓱 하고 이쪽으로. 여기 메탈을 한번 지나가지는 이런 모습이 됐네요. 약간 빛의 세기를 좀 올려서 라이트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여기 빛을 한번 보게 되면 얘가 빛이 하얀 빛과 블루 빛이 쓱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 요 높임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환경도 한번 다시 만져볼까요? 자, 이럴 때는 씬 셋업으로 들어가집니다. 씬 셋업에 들어왔을 때, 환경, 엔발라먼트, 백라이트 엔발라먼트, 백라이트 2K에서 제가 블루 계열을 한번 선택을 했었는데, 다른 빛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블루와 레드가 들어가져 있는 요런 빛이고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달라졌죠. 환경이 이렇게 레드 벽에서 블루 형태가 싹 보일 때 빛이 한번 쓱 지나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모션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조립이 되는 모습이 물론 이렇게 모션만 있어도 좋지만 모든 것은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빨리 나타나도록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금 전체적으로 옮겨볼게요. 다시 한번 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슉 조립이 되고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빛한 번이 훑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했고요. 여기 음영의 깊이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인텐시티, 세기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샘플의 수치를 조금 더 올려서 샘플을 또한 레이디우스 값을 올려서 계산에 대한 범위를 그리고 양에 대한 범위를 조금씩 더 조절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마지막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패러럴 라이트가 얘가 정확하게 좀 비춰지게 X과 Y 값이 조금 움직여져도 좋을 것 같네요. 다가가는 형태로. 오, 여기 메탈 끝에 이렇게 모습이 만져지고 있죠? X과 Y 값. 좋아요. 빛의 세기도 조금만 올려볼까요? 빛의 세기를 100%로 조금 올리고, 섀도우 그림자 효과 체크는 껐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러먼트 3D 플러그인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링 오브젝트를 불러서 각자 멀티 오브젝트로 분해를 시키고 그거를 모션 주고 카메라와 그리고 라이트의 움직임까지 완성해 봤습니다.